10번이에요. 글로 배운 로맨스. 이거 마음에 들어요. 대본도 신업 정도의 퀄리티로만 뽑히면 승산이 있을 것 같네요. 이거 못 보던 느낌인데 한 분, 이 작가 신인인가요? 아, 네. 신인이어도 알생 초짜는 아닌 것 같고 톡톡 튀지만 어설픈 느낌이 아니라 좋아요. 고려 협상은 한 분한테 맡기죠. 이걸로 진행해요. 작가 이름이 뭐예요? 실적조사 나왔습니다. 어서오세요. 네. 춥죠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따뜻한 차 한잔 하실래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한 분, 작가가 누구예요? 왜 말을 못하죠? 본부장님. 저게 작가는 오동희 작가입니다. 예? 오동이요? 설마 여기? 네. 여기 사무보조 오동희 씨가 쓴 겁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매장 빙빙 돌고 있는 그 오동희 말씀하시는 겁니까, 지금? 네. 장난해? 회사가 우스워? 여기가 당신 연애 지시나 하라고 있는 데인 줄 알아? 방상무, 내가 일하자고 했지? 당신도 오동이도 일만 하자고 했잖아.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 꼭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? 무슨 말하는 거야? 성준 씨는 내가 바보로 보여?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? 그래서 옥탑방에 같이 있었니? 이런 짓 하려고? 이따위 방법으로 그 소중한 오동이 작가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서? 너 지금 뭐라고 했니? 넌 내가 로맨스나 하자고 오동희 씨 작품을 보여줬다고 생각해? 그럼 뭔데? 내가 고작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여? 이거 내 일이고 내 커리어야. 그리고 우리 컨텐츠 사람들 생사까지 달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. 그런데 내가 고작 연애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짓을 했다고 봐? 아니면 오동희가 여기길 레벨이나 돼? 너도 인정했잖아. 오동희 씨 대본이 제일 좋다고 너도 인정했잖아. 한성준 본부장! 흥분 가라앉히고 신업들 다시 봐. 다시 보고 더 좋은 작품 있으면 그걸로 골라. 어차피 최종 결제는 박민주 네가 하는 거고 난 네가 오케이 하지 않은 대본으로 밀어붙일 생각도 없어.